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 그리고 노드.js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쿼리 또는 노드.js를 개발할 때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실제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을 크게 HTML 문서 안에서 바로 코딩을 하는 방법과 다음에 외부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디버깅하는 방법. 프로그램 코딩이다 보니까 디버깅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버깅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개요. 자바스크립트는 다이나믹 웹 문서 제작에 활용이 되고요.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도 하고 게임, UI 프레임워크, 서버 프레임워크, 수많은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된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웹 문서, 다이나믹 웹 문서 제작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매일 경험을 하게 되는 웹 서핑에 사용하는 웹 문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사이트를 이용한다. 어떤 특정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럴 때그웹 문서가 HTML로 되어 있겠죠. 그 HTML로 되어 있는 태그로 되어 있는 웹 문서는 정적인 웹 문서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떠한 특정한 동작이 일어난다든가 화면 전환이 조금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일어난다든가 그런 효과를 다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이란 거는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플리케이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JS를 통해서 손쉽게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앱을 만들 때그 자바나 아니면 iOS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제작을 합니다. 자,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서도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게임 제작도 자바스크립트로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게임 제작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3D 게임까지도 자바스크립트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굉장히 훌륭한 게임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UI 프레임워크, 서버 프레임워크, UI 쪽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이나 서버 프레임워크 등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경험한 지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자바스크립트를 접할 때만 해도 그냥 약간의 웹 문서를 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 그 정도 기능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점점 점점 발전을 하면서 특히 요 근래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업,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산업 분야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편집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기 위한 편집 프로그램, 에디트 프로그램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 있죠? 메모장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과거 많이 사용을 했던 에디트 플러스, 그다음에 노트패드, 울트라 에디트, 그다음에 MS사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디버깅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프로그램 중에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고 좀 어설픈 것도 있어요. 자, 유료인 거라고 보면은 어떤 게 울트라 에디트 같은 게 유료죠. 에디트 플러스도 유료입니다. 유료란 건 이제 돈 주고 사야지, 라이센스를 얻어야지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런 거 메모장이라든가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거는 무료이면서도 특히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좌에서 사용할 그 에디트 프로그램은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할 거고요. 실제 그 실무에서도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를 흔히 사용하는 것을 집어보자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울트라 에디트 그다음에 MS의 비주얼 스튜디오 정도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는 거 나는 기존에 에디트 플러스에 손이 있다 많이 써왔다 그러면 에디트 플러스를 갖고 하셔도 되고요. 울트라 에디트가 전통적인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 왔죠. 그래서 울트라 에디트가 나는 라이센스도 있고 굉장히 그 손에 있다. 그러면 울트라 에디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요 근래 몇년 사이에 나온 부각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본 강좌에서는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검색하고 설치, 아니 저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고 검색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무료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구글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 ORG라고 검색 그 해당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되죠. 현재 버전이 7.5.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해당 사이트로 가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버전별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수 있게 이렇게 버전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이쪽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손쉽게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금방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실제로 가보면 예, 여기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다운로드 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바로 이제 여러분 exe 파일이니까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지 않고 저는 C드라이브에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 여기다가 관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해놓은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다운로드 한 거나 예전에 다운로드 해놓은 거나 7.5.1이 그 버전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언어 랭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OK를 해주시고 설치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특별한 게 없이 설치할 때는 그냥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만 클릭하시면 한 대여섯 번만 클릭을 해 주시면 모두 다 설치가 깔끔하게 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 단시간 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설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설치를 다 했다. 그러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공간이 여러분들이 HTML 문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서와 같은 그 소스를 코딩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HTML 문서 안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코딩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에 외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하나 이렇게 확장자가 제의 있습니다. 따로 하나 만들어서 HTML 문서에서는 이렇게 그 별도로 만든 JS 파일만 명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다가 JS 파일을 만들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방식 한 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좀 탐색기를 좀 열었고요. 저는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코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디렉토리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제라든가 다운로드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파일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템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다가 그 이제 노트패드에다가 작성할 문서를 저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저장 파일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자, 봅니다. HTML 문서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HTML 문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HTML 문서는 HTML 명시를 해줬고요. 닥타입으로. 그다음에 HTML로 시작해서 HTML 끝나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한번 하고 갈게요. 저장은 아까 C 드라이브에 있었죠. 저는 C 드라이브에 자바스크립트의 템프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HTML 문서니까 헤드가 있겠죠. 그다음에 헤드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바디가 시작되고 바디가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기본적으로 헤드와 헤드 사이에 헤드 안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바디 안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헤드 안에다 코딩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헤드 안에다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에는 HTML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타이틀도 들어갈 수 있고 메타 태그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스크립트라고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곳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타이틀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 강좌를 지금 자바스크립트 jQuery 노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겠죠. 나는 HTML과 그다음에 CSS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자바스크립트를 본 강좌를 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HTML이나 CSS를 잘 모른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HTML과 CSS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HTML 문서 안에다가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쓰면 되겠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구구절절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 주시면 다이나믹 웹 문서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경고창을 띄워주는 alert 함수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언어 프로그램을 하나 처음에 하는 거 있죠. Hello World.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alert이라는 함수는 요 문서, 요 temp.html 문서가 실행이 될때 경고창을 발생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경고창의 내용은 Hello JavaScript라고 이렇게 뜰 것입니다.
자, HTML 문서 안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alert 함수를 이용했고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확인할 때는 브라우저를 이용합니다. 자,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수도 있고 오페라를 쓸 수도 있고 사파리를 쓸 수도 있고 크롬을 쓸 수도 있고 파이어폭스를 쓸 수도 있고 많은 브라우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브라우저를 쓰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크롬이 좀 표준화된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크롬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실무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를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크롬에서 테스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죠. 11, 10, 9뭐 이렇게 버전이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버전에서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파이어폭스라든가 아니면 사파리 등등 오페라 등등 브라우저를 통해서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본 강좌에서는 그 브라우저를 크롬을 쓸 텐데요. 자, 여기 그 메뉴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런치해서 크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단축키가 Ctrl Alt Shift R이 되어 있습니다. 즉이 상태에서 Ctrl Alt Shift R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temp.html 해당 파일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Hello JavaScript 방금 코딩을 한 알러트 창이 띄워지는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HTML 언어, 자바스크립트 언어 다 인터프린트 언어입니다. 즉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C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거는 컴파일 언어죠. 즉 컴파일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를 통해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고요.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해서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 기계 언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바이너리로 바꾸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런타임에 그 바이너리 코드로 바뀌어서 실제로 실행이 되곤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컴파일러는 아니고요. 이렇게 인터프린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브라우저 안에 인터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프린터가 요 문서를 쭉 헤쳐나가면서 위에서부터 한줄한 줄씩 해석해 나가면서 브라우저에 해당 내용을 표현을 해주는 인터프린터 언어입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고요. 예, 됐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서 이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HTML 문서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장표로 올게요. 자, 다음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외부 HTML 문서 안에다가 구구절절히 입력하는 게 아니라 HTML 문서에서는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경로만 명시를 하고요. 요 다른 곳에 있는 거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외부 파일로 빼는 방법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노트패드로 왔고요. 자, 여기다가 이것을 좀 옮길게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옮겼습니다. 새로운 파일에 이건 HTML 문서가 아니죠. 새로운 빈 문서입니다. 비어 있는 문서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구절절히 코딩을 하고요.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바로 여기다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통 흔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줄여서 JS라고 합니다. JS 폴더에다가 모든 자바스크립트,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JS라고 입력을 할게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그러면 스크립트에다가 구구절절히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한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src 소스가 어디 있느냐? JS 폴더 안에 있었죠. JS 폴더 안에 어디? hello.js 파일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타입의 자바스크립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이 HTML 문서는 어디? JS 폴더에 hello.js를 찾아갑니다. 걔가 여기죠. 요거 그 에디트 플러스에서 그 템프로 이렇게 파일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분할 창으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돼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좀 편하게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HTML 문서를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JS 파일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CSS 파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에 두고 여기서 코딩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sr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JS 폴더 안에 hello.js 바로 이쪽에 보이는 alert 그 코딩이 되어 있는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로 소스를 지정해 줬습니다. 지정해 줬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hello JavaScript라고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외부에다가 JS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요. 내부에다가 만드는 방법, 첫 번째 HTML 문서에 내부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외부로 JS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별도로 분리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 둘 중에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좀 양이 적다,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양이 몇줄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HTML 문서에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반면에 코딩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뭐 100줄, 200줄, 300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일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 외부로 따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코드가 깔끔하고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환경을 여러분들 취향껏 설정을 잘 하셔서 개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요 장표에 보이는 그림이 이렇게 외부로 빼는 방식입니다. 요 외부로 뺄때 SIC의 소스는 꼭 이렇게 로컬 상에 있는 경로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외부 인터넷 온라인 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서버에 있는 JS 파일 접근을 할수 있다면 그런 파일을 경로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번 시간에 마지막 방법, 마지막 이제 그 학습할 내용, 디버깅 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코딩했으면 우리가 디버깅 할수 있어야 되겠죠. 디버깅 할 때는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F12키 있어요. 키보드에 F12를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버깅 창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크롬 닫았죠. 자, 여기죠. 자, 이 상태에서 F12를 딱 키보드에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그 디버깅 할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실제로 소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스 내용도 다 나와요. 우리가 코딩한 이런 소스가 보이죠. 그렇죠? 보이고 그다음에 바디 다 보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콘솔이 있어요. 콘솔. 콘솔 창이 주로 우리가 디버깅 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에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러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어떻게 에러를 발생시킬까요? 여기서 뭐 하나 이거 빼볼까요? 네, 이렇게 뺐어요. 빼고 나서 하면 에러가 발생할까요? 봅니다. 다시 재실행하면, 예, 이렇게 alert이라는 것은 키워드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함수 키워드인데 A를 빼니까 LERT라는 회계망칙한 이상한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터프린터가 브라우저에 있는 인터프린터가 해석을 하다가 얘는 뭐예요? 얘는 처음 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Not defined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콘솔 창을 이용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많은 디버깅 작업을 손쉽게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놔두고 나서 재실행을 하면, 새로 고침을 하면 에러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할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게임 제작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편집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작성하는 방법은 HTML 문서 안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구구절절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의 파일을 만들어서 SRC 속성을 이용해서 외부 파일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양이 좀 막, 코드 양이 많다 또는 여러 개다 할 때는 이렇게 외부 파일로 빼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버깅 하는 방법.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디버깅을 주로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코드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디버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디버깅 하는 방법. F12를 눌러서 콘솔 창에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